두 번째가 인터넷 중독인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3월 첫날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3월 첫날 그 수준별 저는 수준별석 교실을 갖고 있답니다. 내가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아서 그냥 틀어줘자마자 여자애가 중1자애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도 짬밥 한 20년 돼서 그럼 그때만 안 깨워. 저는 자네를 안 깨운다. 재미없으면 자라. 내가 1급 전교사다. 자존심이 있지. 재미없던 어머니도 저는 어쩔 것이야. 그냥 저 그 다음 날 그 걔를 위해서 제가 남교사가 여교사를 여자애들 거느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성추행으로 고소다에 그 제가 그 문구점 왕구점에 가서 무기를 구입했어. 애를 깨우기 위해서. 포도로 마이크 검색하시면 돼요. 포도로 마이크. 이건 상품으로 못 드려요. 만사천이야. 예, 왕구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구입하고, 이 주무시는 분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절대 못 터치야. 이런 거. 야, 수업 끝났다. 근데 강아지, 요건 마이크인데, 이것도 제가, 종로 창신동에 가면 대한민국 최고의 장난감 거기 가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엎드려요. 비싸. 비싸도 비싼 것보다도 이건 국내에서 그때 샘플로 딱 한 상자 들어왔던 걸 제가 산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차단을 한 게 애들이 이거를 가지고 놀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이 하나 탄생했어요. 음성 변조기 활용 수업. 이따가 나오는 음성 변조기 애들이 미쳐서 노래하게 하고 변조해주고 이런 무기를 써. 걔를 깨우려고 했더니 야, 버릇이 잠을 그렇게 푹 자냐? 근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재밌다는 거죠. 어떻게 잠을 자도 쉬는 시간에 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니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제가 좀 바빠요. 왜? 여기서 인터넷 중독을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여기서 어떤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는 게 애들이 소셜을 못 되는 거예요. 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돼. 어떤 게임? 얘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BJ라는 거야. 또 그 말도 처음 들어봐.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야? 그럼 우리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 나 바다에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쌓아서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BJ는 뭐냐? 방장이래. 자기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BJ인데 이미 아프리카 TV에서 1000등 이내에 들어가 있다. 1000등 이내야. 잘 모르지. 근데 어쨌든 검색을 했더니 이런 거예요. 블럭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초학력 전문가의 그 전문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아이의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과 영어 수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줄 거는 신가를 또 며칠 동안 궁리합니다. 궁리하다가, 어허, 지금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아, 야, 그러면, 너 네가 중학교에 필요한 단어가 800개인데 그 리스트를 줄 테니까 또 한 달에 프로젝트 하자. 선생님이 또 다른 데로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너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꼬셨어요. 근데 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바쁜데. 근데 얘가 저를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저거를 60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1번 F인건 다 아시고 뭐 2번에 앵그리 그대 앵그리 번이라는 그 캐릭터랑 얘기가 될 것 같아요. 3번은 어머 사이 뭔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 이상하죠. 근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인크래프트랑 게임 찾지 않고 근데 애들은 이거 보기 근데 얘가 재밌는 거 그 다음 시험에 그리고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침 기초학력 상담하는 그 상담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8일인가에 뭐 상담해주시고 그럼 저는 늘 네트워킹 그분을 제가 가서 선생님 얘가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가져야 손님도 그분도 주인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정모 선생님 정모 옥자 선생님인데 지금 제주도에 와서 사셔요. 은퇴하시고 그러고서는 이 아이가 정력벌치거든요. 300명 중에 300명이란 말입니다. 그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새벽에 2시에 혹시 오늘 시험 보는 거 아니? 지네들끼리 단톡방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든든한 벽을 형성하고 있지. 근데 기말고사 보고 나서 저한테 쓰고 선생님, 성적이도 올랐지요. 아, 그랬어? 수고해서 잘해서 얼마나 올랐는데? 40점이었는데. 근데 영어가 40점이 아니야. 평균이 40점. 그러니까 직접 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조금 서방이